주말인 오늘도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음 단계에 이르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을 보이는 가운데 포항 지역은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자외선 지수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계속해서 깨끗하겠는데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청정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농도가 높지 않겠습니다. 한편 자외선 지수는 비가 내리면서 높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월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대기예보였습니다.